네. 신에게 받은 명이죠. 신명을 네. 받으셔서 네. 이제 경복궁 대궐 할머니란 명패로 이제 도량을 잡으신 곳이 이제 인사동에 있는 전통 문화 일거리예요. 네. 그래서 이번 주제에서는 궁 앞에 또 다른 궁 인사동의 도량을 잡으신 이유와 신께 받으신 신명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게요. 그래요. 경복궁 또 경복궁 그죠? 경복궁 대궐 앞에 경복궁 궁을 했어요. 경복궁 대궐 할머니라고. 저는 신을 받고 신 받으면서 장안으로 가자 장안으로 가자 신명절에서 그러셨어요. 근데 제 의도는 인간 생각으로 왜 장안으로 가자 그럴까? 그냥 고집이었죠. 고집. 내가 있는 곳에 신 받은 곳이 장안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하늘, 땅, 천지 신명님이 다 계신 곳은 신당이지. 이렇게 생각했어요. 가자. 할머니가 장안 가자. 할머니 여기 있겠습니다. 근데 결국 한 7년 전 이젠 가자죠. 가자 서울로. 그래서 사실은 7년 전에 여기를 법당을 신당을 옮기려고 왔었어요. 왔는데 결국 못 얻었어요. 안 주더라고. 요 낙원동 건너에 제가 아주 쓰러져가는 집이 있었어요. 할아버지가 딱 거기 가서 이걸 얻어라. 정말 쓰러져가는 집이에요. 처음에는 거기를 보고 이거 어떻게 와 그랬는데 가자. 그래서 그 지나니까 그 집이 궁궐같이 보여. 막 그래 할아버지 가자면 가야지. 그래서 그 거기를 들어가려 했던 집주인이 천주교를 다니시는데 안 주더라고요. 제가 또 신명을 굉장히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천지신명 자손이에요. 네. 그죠? 근데 믿음이 다르다고 안 줄 때 제가 울면서 다시 있는 자리로 갔습니다. 얼마나 힘들게 얻었어요. 그래서 거기서 얻어가지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한 3년만 있자 하는 걸 또 욕심. 법당을 열심히 이쁘게 차려놓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. 아 그게 세월이 6년이 지나갔지. 아 근데 올 정월 달에 갑자기 할머니가 가자 이제 내 집으로 가야 된다 경복궁으로 가자 그 말 한마디에 너무 무서워서 이제는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냥 거기 문 닫고 왔어요.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어디 뭐 목도 안 보고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 뭐 임대 놓습니다 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신도 오고 야, 저 임대놓은데 오니까 3층이야. 아, 이 3층을 어떻게 얻을까? 할머니가 그냥 얻어라. 가자. 3층이면 어떻고 2층이면 어떻고 들어가자. 그래서 처음에는 경복궁 대궐할머니라고 했는데 그거는 대궐할머니가 왕래를 하시고 경복궁이라고 하신 말씀이었어요. 지금 보니까. 그래서 경복궁 그 할머니 또 신령님의 말씀은 경복궁 가서 그래 점사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 점사보러 가자는 뜻은 뭐이겠어요? 우리가 사람은 배도 고프고 배도 부르고 욕심도 많고 또 모든 거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있는 거 모를 때 물이 끓으러 간다 그래. 점사 보러 간다 그래요. 그때 여기 왔을 때 할머니 한 말씀이 오시는 여기 자손이라 그러죠. 네. 오시는 분이 기쁨과 사랑을 안고 가는 도량이 되라는 말씀을 저는 그렇게 알고 지금 여기 경복궁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. 네.